6번 혈인 고혈압 혈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3개월 정도 꾸준히 사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혈자리 주변이 너무도 심하게 가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보면 찰진 땅은 형태가 예쁘게 유지되고 토질의 밀도가 흐트러진 곳은 바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혈 후 혈관 상태, 피부나 근육 상태, 어혈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눈사태 현상과 같은데 이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볍게 긁어 부스럼처럼 가려움증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10명 중에서 한두 분에게 나타나는데요. 세월 속에 누적된 몸의 불완전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거나 공사 중 또는 천재 지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규칙성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혈이 쌓이는 과정은 작은 먼지가 소리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혈의 과정은 나이 대비 누적된 어혈을 제거하여 소통시키는 과정입니다. 켜켜이 쌓인 어혈을 사혈로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가라앉은 황토물을 흐트려 놓은 것처럼 혈액이 탁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세포들은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의 척도로 삼아서 더 이상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된 사혈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혈관의 막힘 정도에 따른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고 빠른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